모바일을 통해 즐기는 숏폼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숏폼 콘텐츠란 10분 내외의 드라마, 15초짜리 영상과 같은 짧고 간결한 영상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TV보다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Z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주로 세로형 콘텐츠로 제공되고 전개가 빠르고 명확하며 짧은 시간에 핵심만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짧은 시간에 콘텐츠를 즐기는 스낵컬처 트렌드와 함께 크게 확산되고 있죠. 숏폼 콘텐츠의 시초이자 선두주자인 틱톡을 비롯해 숏폼 3대장으로 불리는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우리나라 앱으로는 네이버의 블로그 모먼트, K틱톡으로 불리는 민톡 등이 있는데요. 틱톡에서부터 시작돼 다양한 SNS와 새로운 플랫폼에 생겨나고 있는 숏폼 콘텐츠, 이미 MZ세대를 사로잡은 차세대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짧은 영상인 숏폼에 열광하는 걸까요? 우선 실내보다 실외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일상 속 틈새를 숏폼으로 채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흐름이 긴 영상보다는 짧은 콘텐츠를 즐기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누구나 숏폼 콘텐츠를 보고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세로 형태의 영상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편하게 시청할 수 있고 콘텐츠를 만들 때도 별다른 촬영 장비나 편집 기술 없이 쉽게 생산해낼 수 있어 동영상 소통을 선호하는 Z세대들이 더욱더 숏폼 콘텐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작자들 또한 러닝타임이 긴 콘텐츠보다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상들을 숏폼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의 일부분을 숏폼 콘텐츠로 업로드해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전체를 시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요약된 내용을 볼 수 있고 더 편하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숏폼 콘텐츠의 특징들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요. 짧은 것에만 익숙해진 어린 세대들이 긴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 긴 문장과 글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SNS나 숏폼 플랫폼에서 요약된 내용만 소비하다 보니 전체의 내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듯 스크롤을 내리면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이 쏟아지는 숏폼 콘텐츠, 본인이 짧고 자극적인 것에 중독된 것은 아닌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15초로만 이뤄진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